안녕하세요. 한 뉴스 읽어주는 남자 히어로송입니다. 오늘은 바다 건너 먼 미국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바로 미 억만장자의 통큰 졸업 선물. 학자금 대출 다 갚아줄게.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 로버트 스미스는 흑인 대학 모어하우스대 졸업식 축사에서 졸업생 396명 학자금 대출 상환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졸업 선물을 받게 된 학생 수는 자그마치 396명으로 이들의 학자금 대출 총액 또한 4천만 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478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스미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투자회사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의 창업자이기도 한 그는 회사 자산 가치는 자그마치 460억 달러로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8년 미국 부호 순위 16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공대와 코넬 대를 나왔는데 이 학교 출신도 아닌 그가 굳이 모어하우스대 학생들에게 큰 선물을 안긴 건 1867년 세워진 이 학교가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등 배출한 유서 깊은 흑인 대학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는 꾸준히 자선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2016년 모교 코넬대에 5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암 치료 연구와 예술 분야에도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4년 흑인 학생들을 위한 자선 재단을 설립했고, 2016년에는 모교인 코넬대에 5천만 달러 기부하는 등 자선 사업에 앞장을 서왔고, 그 자산은 약 6조 원대에 전 세계 흑인 부호 순위 3위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마이클 조던이나 오프라 원프리보다도 앞선다고 합니다. 모어하우스 칼리지는 흑인들이 많이 진학하는 대학으로 1948년 마틴 루서 킹이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미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약 4,400만 명이 총 1,700조 원에 달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3,800만 원 꼴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졸업 후 5년에서 15년간을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 앞으로 저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로 다짐을 하고 기존에 조금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도 더통큰 기부를 함으로써 저의 이름인 영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도록 다짐을 하고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